네, 곳곳에서 승부처가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대국입니다. 지금 흑의 차례인데요. 우상기가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갈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버텨갈지. 정말 이치리키르 선수는 네. 끝까지 버텨가네요. 아, 지금 그럼 흑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가 봐요. 일단 이곳을 단수를 치고요. 네. 이 돌이 없을 때 네. 말이죠. 있고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집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저 치는 수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흑이 또 이쪽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 집이 나면은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이쪽까지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 지키겠다. 뭐 그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네. 글쎄요, 커제 구단이 그것까지 받아줄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자, 상변 끝내기로 큽니다. 그수가 네. 선수예요. 아, 선수기 때문에 둔 거거든요. 흙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건가요? 이 모양은 좀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네요.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네. 같은데요. 이쪽을 찔러두고요. 이쪽을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쪽을 백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저 쳤을 때. 호구가 모양은 좋은데요? 네. 지금 먹이 친다면, 원래는 살려면 여기 둬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석점이 죽는 것은 뭐 바둑을 지겠다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손해를 안 보려면 따내야 되고요. 이쪽을 드러내야 되고요. 그때 백이 이곳을 침투를 하면 한지 이 모양이 네. 이제 정석 같은 모양이죠. 이 모양을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두면 이 돌이 몽땅 다 잡혔습니다. 여기 이을 수가 없죠. 네. 이쪽을 드러내면 옥집이 됩니다. 그래서 막은 겁니다. 이것이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받아둔 거고요. 네, 그걸 알고 이치리키리오 선수도 받아두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네, 올 것이 맞네요. 아까부터 얘기하던 장면인데요. 전 네. 이제는 그냥 궁금해요. 혹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왜 그것도 계속 안 받았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무슨 생각이 한눈에 보기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일단은 설명해 주셨듯이 패는 기본적으로 날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패는 백이 한번 손을 빼도 패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넘었을 때요. 이게 패 모양이긴 한데 백이 하나 손을 뺐을 때 이어서 2점을 잡.